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요즘 7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참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참 좋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살만한 그런 날들이네요. 집에 있어도 네, 갑갑하지 않고 코비드가 빨리빨리 네, 확산이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 옥상 아이들 햇빛 샤워 잘 받고 있는 아이들 한번 또 찍어보려고요. 예, 맨날 찍지만 매일매일 아이들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새로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이요. 지난 폭우가 있을 동안에, 그 비를 다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요것만 믿고 파라솔만 믿고 이거를 들여놓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막 옆으로 막 이게 그냥 비가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여기 아이들은 거의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비를 거의 다 맞았습니다. 밤중에 많이 왔기 때문에 들여놓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요즘에 날씨가 좋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물른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참 옥상이 이래서 좋은가 봅니다. 옥상이 바람이 예, 많이 부니까 비를 많이 맞았어도 아이들이 다 멀쩡해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개는 조금 비를 많이 맞아갖고 이렇게 퍼져버린 아이가 있어요. 네. 블루라이트. 네. 이렇게 퍼져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꽃봉오리처럼 막 오므라들었던 아이가 이렇게 퍼졌어요. 비를 많이 맞고 아주 단단해요. 비를 너무 물을 많이 머금어서 요거는 그냥 햇빛 여기 이제 옥상에서 햇빛에서 또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더 이상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오므라들 겁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나나 후쿠미니 예쁘죠? 네,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토를 좀 비율을 높여서 그러나 아이들이 얼굴이 좀 커져 가고 있어요. 조그만 상태에서. 하엽진 거 하엽 다 떼어졌고요. 하엽을 다 떼어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또 통풍이 잘 되겠죠. 이건 로치고요. 로치도 아주 떼글떼글 동글동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미인도 요거 제가 상토를 높여준 이유로 더 탱글탱글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홍포도도 마찬가지로 네, 상토 비율 높여준 이후로 더욱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네, 아메치스는 아직 제가 상토 비율을 못 높여줬네요. 그래도 동글동글 짭막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헤르메스. 네, 캐롤입니다. 캐롤. 캐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캐롤. 요것도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조그만 분해서 이렇게 큰 분으로 옮겨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토 비율도 높여주고요. 큐빅 코르스티. 조그만 분해서 아이들이 조그맣게 얼굴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철화로 큐빅 코르스티 철화로 변했고요. 원래는 이게 쌩얼이었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요거는 세그리트 피치. 요거는 황홀한 연꽃. 누다. 누다는 좀 색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 예쁩니다. 석연화 금도 아직 예쁘네요. 올리카데 카바나, 네, 야곱세니. 햇빛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는 이제 이렇게 쪼르르 목을 나눴는데요. 바이솔. 저도 이름은 다 까먹었지만 솔방울 바이솔 같습니다. 이게. 솔방울 바이솔. 솔방울처럼 이렇게 방울방울 요거는 피핀 바이솔 네 그거 같습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솔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렇게 철화로 또 변해가고 있네요. 또 바이솔이 이렇게 철화로 된 거는 처음 봤어요. 이건 거미줄 바이솔 확실하고요. 요거는 와성입니다. 와성 호랑이 발톱 바이솔인가 요거는 또 바이솔 종류고요. 이렇게 바이솔이 비를 맞더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또 이제 요 밑에 아이들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아이들은 제가 저 탁자에 있던 거를 햇빛 보여주려고 이쪽으로 좀 옮겼거든요. 요 아이들도 비를 맞고 아주 생생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카라솔이고요. 카라솔, 라울. 라울 종류가 제가 몇 가지가 있네요. 하나, 둘.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라울에서. 네, 요거는 빛이 많이 들었어요. 라울. 예쁘죠? 제가 못음심께 했던 거 완전히 막 그릇이 이제 넘치네요.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요거는 꽃이 폈다 지었다 하더니 지금 요것도 이제 시방이 맺힌 것 같습니다. 네, 치솔송 바이올렛 킨. 바이올렛 킨이고요. 네, 요거는 네, 염자. 미니 염자.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미니 염자. 이거는 호빗 땅인. 호빗 땅인도 물이 좀 빠져가고 있지만 안에서 다글다글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기들이, 새꾸들이. 네. 아, 예쁩니다. 색깔이 좀 바랬지만 예뻐요. 네, 홍옥하고 레드베리. 뭐 을려심도 여기 하나 있네요. 이제 제가 적심해준 비치프리데. 이거는 웅동자예요. 웅동자도 이거 한 3년 정도 된 거네요. 여기 수연. 수연도 예뻐지고 있네요. 한동안 봄에 참 미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름에 예뻐지고 있네요. 크림티. 크림티 예쁘죠? 크림티. 요거는 로라하고 릴리시아나. 네, 가운데 릴리시아나, 양쪽 옆에 로라. 퍼플 딜라이트. 얘네 진즈. 네, 이거는 홍매한데, 이 있잖아요. 꼬집게 줬어요. 이 가운데. 좀 약간 시커멓게 변하는 것 같아. 꼬집게 줬고, 요거 하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런 상태를요, 다 이렇게 잘라냈어요. 순자르기 하고, 여기를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나중에 뭐가 예쁜 아이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로즈법사. 로즈법사. 모듬 심기 해줬던 아이들 비를 흠뻑 맞아갖고, 네, 조금 골든 글로우도 있고 자랐지만, 네, 여기 옆에 라울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애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한번. 네, 이건 벽어 연금 레드법사. 네, 이거는 을려심. 상토로 해준 이후 제가 이거 3년 키운 건데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런요니 예뻐지고 있죠. 네, 이거는 상아 스페셜. 이 아이들도 제가 분갈이 해준 건데 더 예뻐지고 있어요. 분갈이 해준 이후. 네, 이거는 아직 퍼랭이지만 예쁩니다. 8000대 철학. 네, 이거는 홍포도. 홍포도가 좀 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좀 밑에 하엽을 좀 떼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물도 예쁘게 들어가면서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라울. 라울이고요. 라울도 예쁘네요. 을려심. 이것도 아주 얼굴이 상토 비율을 높여준 이후로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 올라오고 있네요. 포동포동 올라오고 있어요. 백봉.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종 콜로라타. 오렌지 멀로. 그럼 핑크 프리티. 이거는 베이비 핑거. 이거는 네, 한엽송 녹철아. 라밀라떼 철아. 네, 운동자 금. 또한 3년 정도 된 아이네요. 네, 이거는 타이니 버거. 여기 러블리 로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 러블리 합니다. 염자, 염자 금. 이거는 염봉. 화이트 프린세스. 백설공주입니다. 일명 알프레드 크랍. 치설송, 흑치설송. 요거는 복숭아 미인.
에필민. 네, 요거는 섭세실리스금. 리틀잼. 익스펙트리아 철아. 네, 요거는 원종 프리티. 양진. 요거는 희성금. 베라 하긴스 금. 뿌리 예쁘게 들었죠? 베라 하긴스 금. 이거는, 네. 펜타드럼. 펜타드럼. 밑에서 자구가 예쁘게 나오고. 샹그릴라. 네, 이거는, 당인금. 봄에 좀, 화산과 바람에 좀, 아팠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다시 잘 살아나네요. 레드 한타지아. 이거는 로우 아주 예쁩니다. 로우 썬버스트 금 아미산 동민. 네, 이거는 썬스타 핑크 루돌프. 네, 이거는 뭘까요? 네. 웨스트 레인보우. 야, 룬데리. 이거 룬데리다, 룬데리. 색감이 아주 예뻐졌습니다. 네, 이거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가 아주 저희 집 와서 폭풍 성장을 했네요. 파키포리아. 네, 이거는 네, 마드리드 금. 네, 이거는 릴리패드. 이거는 깻잎적성. 센세이션. 파랑새, 빨강새. 크로커다일.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아이들이 그냥 그 빗발치는 장마. 폭우 속에서도 비를 다 맞고도 이렇게 뭐 물른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예쁘게 햇빛 지금 보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틀 동안 잘 말랐어요. 어저께도 햇빛 보약을 쫙 먹어갖고 아이들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밑에서 햇빛 보약을 먹은 다음 이제 위로 탁자 위로 올릴 겁니다. 요 아이들은 저희는 이게 밑에 예, 아침에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요 지열이 옥상 지열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 보약을 먹여줘도 커다란 탈이 없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집 이쁜 아이들